자, 그다음에 그 458페이지 공동저당. 무슨 저당? 공동저당인데. 여러분, 건저당 안 나오면 공동저당 나온대, 이게. 그럼 여러분, 건저당 되나? 얘를 대라고, 얘, 아까.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본사 대리점, 다시 뭐,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 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최고액 결산기. 그걸, 그 모델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다시 무슨 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 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본사 대리점 외상 계약 최고액 결산기. 그지? 그 다음에 결산기는 뭐가 정해진다? 금액. 그지? 금액이 확정되면 저당권 하고 거의 비슷해지는데. 자, 근데 다른 사람이 실행했을 때는 언제 확정? 매각대금 완납 시.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 뭐? 신청 시. 그지? 자, 최고액을 초과했다. 채무자 얼마 갚아야? 전부. 그렇지. 채무자 나오면 무조건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무슨 액만? 최고액만. 저당권에서는 다섯 자, 뭐, 비담보 채권만.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막 어렵게, 막 많아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합격해야지, 그지? 할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무슨 저당? 공동저당이잖아, 그지? 공동저당은 첫째, 뜻. 동시배당. 이시배당. 예? 또네 번째,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이건 조금 어렵다. 이거 어려운 거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요 채권자, 채무자인데, 자, 이런 거죠. 돈좀 빌려줘서 좋다 빌려니까 돈못 갚으면 우리 A지, 부족하면 B지, 부족하면 C. 이렇게 여러 개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이게. 됐습니까? 예. 자, 요거는, 그러면 3천 빌리고, 됐습니까? A 목적의 저당권 B 저당권 C. 요 목적물에 얼마? 천, 천, 천 아니고, 삼천, 삼천, 삼천이다. 되겠습니까? 예, 세 개니까 천, 천, 천 아니다. 얼마? 삼, 네개 해도 얼마? 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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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공동저당 뜻 채권 몇 개? 한 개. 저당권 여러 개. 됐습니까? 그래서 요 채권은 몇 개? 한 개. 저당권 여러 개. 물건 수만큼의 저당권.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여러분 시험에서는 친절하게 나옵니까? 꽃입니까? 꽃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개의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 물건에 한 개의 저당권 OX, X. 한 개의 저당권이 아니고 몇 개? 여러 개. 물건 수만큼의 저당권. 되겠습니까? 예. 한 개의 채권에 여러 개 물건에 한 개의 저당권 하면 안 된다. 여러 개 물건에 몇 개의 저당권? 채권 몇 개? 한 개. 여러 개 물건에 몇 개의 저당권? 여러 개. 여러 개 물건에 한 개의 저당권 이렇게 해서 막 꼬신다고. 그래. 천일세이가 뜻 적었잖아요. 뜻 적으면은 뭐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고. 그냥 뜻은 잘안 적거든. 시험에 나오는 거 이제 적어 놓는다고. 그럼 자, 물건 몇개 이상 잡아 놓는 거를 두개 이상 잡아 놓는 걸 무슨 저당이라 한다? 공동저당. 몇개 이상? 두개 이상 잡아 놓은 걸 공동저당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좋다. 여기서 그럼 단순화 시킨다. 이건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하면은 채권자 마음이다. 동시에 실행해도 좋고 A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뭐 B, B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뭐 A. 누구 마음대로? 채권자 마음대로. 자, 근데 이제 원칙 동시 실행을 원칙으로 한다. 무슨 실행? 동. 근데 둘다 누구냐 하면 채무자 거다. 어떻게 실행? 동시에 실행하면 경매가액에 비례. 경매가액에 뭐 한다? 비례. 자, 요거 얼마? 경매가액이 얼마냐면은 4천. 요거 얼마? 2천. 제가 일부러 맞췄겠죠, 그지? 그럼 몇대 1?
몇대 1? 2대 1이지. 그럼 배당 금액 4천 중에서 A 목적물의 4천 중에서 갑이 얼마 가져가고 빨리 2천 됐습니까? B 물건에서 갑이 얼마? 1000 이렇게 해서 3000 가져간다고. 3000 가져가고 그럼 A 목적물에서 갑이 2000 가져갔으니까 얼마 남았노? 2000 나머지 얼마 남았노? 2000 2000은 누가 가져가노? A의 후순위 권리자가 있겠지 또. A의 무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가겠지 그지? 자 B는 마 2000 근데 갑이 얼마 가져가니까 1000 얼마 남았다? 1000 누가 가져간다? B의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가져간다고. 끝. 간단하게 그럼 동시배당 하면은 경매가액에 뭐하여? 비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경매가액에 뭐? 비례.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배당 20실행인데 딱 갑이 보니까 굳이 두 개 다 실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A 실행했습니다. 어느 것만 실행? A. A 실행하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4천 나왔다고. 얼마? 4천. 얼마 배당? 3천 전액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럼 자 3천 전액 배당 받으니까 나머지 얼마 남았노? 1000.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노? A의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가지. 자 그럼 좋다. 동시에 실행하느냐 따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값은 아무런 차이가 없지. 동시에 실행해도 얼마? 3000. 따로 실행해도 얼마? 3000. 근데 차이 나는 것은 누가? 후순위 권리지. 자 채권자가 A 물건에서 3000 전액 가져감으로써 A 물건의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더라면 얼마 받았을 텐데? 2000. 선순위가 전액 가져감으로써 자기는 얼마 배당? 1000. 얼마 부죠? 1000. 근데 B는 실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B는 실행 안 함으로써 요 2000을 나중에 누가 다 가져갑니까? B의 후순위 권리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기준은 뭐다? 동시. 동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빨리 분리. 선생님이 헷갈려요. 이런 사람은 기준을 안 잡고 막 그냥 강의만 쭉 듣고 있으면 헷갈린다. 기준. 뭐가 기준? 동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액 가져가면은 동시 실행했을 때 A 동시 실행했을 때를 기준해서 A 후순위 권리자는 얼마만 배당? 1000. 얼마 부죠? 1000. 근데 B는 아예 실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2000 가져가니까 동시 실행했을 때 비해서 얼마 이익? 1000만 원 이익. 맞습니까? 여기는 분리 이익 분리 이익 분리 이익 그죠? 근데 법은 절대로 그걸 그냥 두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수정하는데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면은 자 그러면 요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됐습니까? 자 값이 얼마? 3천 전액 가져갔죠? 자기는 얼마 배당? 1000. 그럼 동시에 실행했을 때 비해서 얼마 부죠? 1000만 원을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비목적물 실행한다고. 그럼 비 실행해가지고 얼마 나왔노? 2000 나왔죠. 그러면 누가? A의 후순위 권리자가 얼마 배당? 1000 배당한다고. 배당받고 나머지 1000은 B의 후순위 권리자. 결국 그래서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자, 요거 시험 문제.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다시 뭐?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B 실행하면은 B 목적물에서는 누가 먼저 배당받는다? A의 후순위 권리자가 먼저 배당받는다고.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고 남는 건 뭐? B 배당받는. 그래서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다른 물건에 실행할 수 있고, 다른 물건 실행하면은, 다른 물건은 누구? A의 후순위 권리자가 무슨 저, 먼저 배당 받는다. 이렇게. 요거 20배당. 어떻게 배당? 20배당. 그 다음에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이건 다음에 하자. 오늘 하면은 또, 복잡해서 미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해보자. 문제.
461페이지로 갑니다. 나온다. 그 시험. 시험 나왔다. 다 기출문제다, 이게. 찾습니까? 예. 갑은 을에게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하여 을 X와 Y. 되겠습니까? 예. 을 X와 Y 각각 1번 공동저당을 취득하고 병은 X P담보 2억 4천, 2번 저당권, 정은 Y의 P담보 채권 1억 6천,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자, 그림 한번 그려봐라. 그림 한번. 그림 못 그리면 일단은 문제 못 본다. 그림. 그림 그려봐라. 그림. 잘 봐라. 얼마 빌려주고? 3억. 그렇지. 3억 빌려주고, X와 Y. 둘 다 채무자다. 해가지고, 그럼 이 그리면 되지, 이렇게. X, Y인데, 자, 어? 각각 1번 공동. 자, 1번 값 얼마? 3억. 1번 값 얼마? 3억. 이렇게 한다. 공동저당. 하고 2번. 2번. 되겠습니다. 병은 X에 얼마? 2억 4천. 병은 얼마? 2억 4천. 2번 누구? 정은 얼마? 1억 6천. 이 그림 그려졌잖아요. 그 다음 취득하였다. 근데 요렇게 경매했을 때 그럼 동시에 실행. 무슨 시에 시행? 하면은 경매가액에 뭐한다? 비례하는데 얼마에 경락되냐 이게 문제인데 X는 얼마 경락? 빨리 4억에 경락. 항상 요 쉽게 나오거든. 요거는 얼마? 2억. 그럼 몇 대 1? 동시 실행 경매가 몇 대 1? 2대 1이지. 그럼 요 4억에서 얼마 배당? 2억. 요거는 얼마? 1억. 이렇게 해서 3억 배당받는다고 갑은. 그러면 병은 결국 얼마 배당받네 나머지? 아니 여기 병은 4억인데 지금 갑이 2억 가져갔잖아요. 얼마? 2억. 병은 얼마 배당? 2억. 요거는 2억에서 갑이 1억 가져가니까 정은 얼마? 1억. 끝났네. 그럼 병은 얼마 배당받는가? 얼마? 2억. 정은 얼마 배당받는가? 뭐? 1억. 그렇지. 그럼 여기서 정이 정은 얼마 배당받는가 물었지. 1억. 그 다음 여기 또 요 나올 수 있지. 병은 얼마 배당받는가? 2억. 갑은 얼마 배당받는가? 3억 해야지. 그렇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고. 갑은 뭐 갑은 2억, 갑은 1억이 하면 이렇게 하면 지문이 나오거든. 갑은 얼마 배당받는가? 3억. 두 개 합쳐서 얼마? 3억. 이렇게 한다고. 쉽다. 이렇게 나온다. 막 어렵게 보여도 요 그림만 그리면 끝난다고. 요 공동재단 꼭 나온다. 작년에 안 났다고. 공동재당 안 나오면 근재당 꼭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뭐 해주고? 대출해주고. 자, 그림 그리자.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하고 을 소유 XY. 둘 다 채무자면 그림 한번 그려봐라. 1억 대출해고 X, Y 됐습니까? 예. 하고 1억 2천은 1순위 공동저당을 뭐 했다? 취득했다. 그지? X, Y의 1순위 공동 근저당. 자, 뭐 근저당이든 저당이든 1번 값 얼마? 1억 2천. 1번 값 뭐 1억 2천. 하고 그 다음에 그 후 갑이 병에게 X 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8천만을 우선 배당받았다. 얼마 배당받았다? 8천. 자, 여러분 갑은 최고액은 1억 2천인데 그럼 여기에 얼마? X에 얼마 배당받았다? 8천. 그러면 나머지는 Y에서는 얼마 배당받노? 4천. 됐습니까? 근데 자, 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 정의 경매 신청 Y 토지에 2억이 매각되었고 자, Y에 2억이 매각되었는데 그럼 2억 중에서 갑은 얼마만 배당받노?
X에 얼마 받았으니까 나머지 얼마? 4천이지. 자, 근데 꼬신다. 이후 정의 신청 경우 Y에서 이익 매각되었고 갑은 원리금과 이자 포함해서 경매 신청 당시에 5천만 원 완납 시까지. 자, 근데 지금 이 지금 아직까지 8천 원 배당받고 4천인데 원래는 이제 나머지 4천인데 뭐 위약금 이자 기타 등등 해갖고 받을 게 지금 5,500이라고. 얼마? 5,500일지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만? 4천만. 그렇지, 간단하게. 받을 돈은 얼마지만 5,500이지만 배당받는 거는 자기가 얼마로 돼 있으니까 1억 2천 돼 있으니까 얼마? 4천. 끝이지 뭐. 우선 배당받은 핵 어디에다 줄 쳐야 되노?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면 얼마? 4천. 그게 경매 당시에 5천만 원, 매각되고 완낙 시 5,500, 이런 건 전부 다 뭐다? 꼬시는 거지. 꼬시는 거잖아요. 꼬시는 거라고. 나머지 배당, 그래서 거기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경매, 배당, 우선 배당, 이런 말은 뭐,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무조건 무슨 된 금액, 빨리. 등기된 금액, 얼마? 1억 2천인데 8천 받았으니까 얼마? 4천. 그렇지. 그래서 경매 신청 시에 받을 돈이 5천, 매각 당시 5,500. 그런 거 전부 다 꼬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이제 그런 게 아무 필요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낸다. 그래서 막 어렵게 보여도 뭐다? 쉽다 하는 거지. 나머지는 뭐 여러분 또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 자, 계약법 들어갑니다. 무슨 법? 계약법 들어가는데, 시간만 많으면 재밌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 2개월 만에 한 번씩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은, 우리 기본 강좌는 몇 개월? 2개월. 또 뭐, 좀 심화 이거는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하자. 3개월 하면 지겹거든. 학원에서도 3개월 해봤더니 한 두 달 정도 되니까 한 3분의 2는 다 나자빠져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학원이 몇 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왜? 가장 많이 듣더라고. 그래서 2개월이지 2개월이 들으면 알아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학원에서 이제 그 여러분 항상 그 수요와 공급 있잖아요. 거기서 하니까 뭐 뭐 유효 있잖아요. 그게 효율. 그게 몇 개월 해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2개월로 대한민국 다 2개월로 가는 거지. 근데 2개월 들어서 알아진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2개월 들으면 알아지는 걸로 착각한다고. 자, 그 다음 무슨 법? 계약법. 자, 계약법 한번 보자. 계약법은 첫째, 계약의 의의. 두 번째, 계약의 종류. 세 번째,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에 여러분 자 칠판 본다. 불성립, 성립,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되겠습니까? 네. 계약체결상의 과실이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뭐냐면은 특이한 손해배상. 뭐한 손해배상? 특이한 손해배상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은 됐습니까? 무선항변권, 동시행항. 그럼 동시행항변권은 뭐 하는 게 동시행항변권이고? 박치기. 무슨 치기? 박치기. 동시하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 시험은 무슨 시하자? 동시하자. 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거꾸로 오는 거. 너가 이행 안 하면은 나도 이행할 수 없다. 거절. 그래서 여러분 거절할 수 있다 하면 다른 말로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말이다. 뭐 할 수 있다? 그럼 자 무슨 치기? 너가 이행하면 나도 무슨 시에? 동시에 거꾸로
너가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 일방이. 그럼 이 앞에 생략됐죠. 빨리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할 수 있는 걸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럼 다섯 번째 해지 의지. 여섯 번째 매매. 일곱 번째 뭐 임대차.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은 이거 많이 나온다. 몇 개? 열 개. 근데 여기서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뒤에서 많이 나온다. 어떻게 한번 해봐라. 요거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온다고. 해지 두 개, 매매 임대차 합쳐서 세 개. 몇 개고? 몇 개고? 여덟 개이지. 앞에 별 볼 일 없다. 여기서 합쳐서 두 개인데. 자, 그럼 오늘 계약의 종류부터 들어가는데. 뭐의 종류? 계약의 종류. 나머지는 또 뭐 문제풀이 하면서 하면 되고. 뭐의 종류? 계약의 종류인데. 그럼 계약의 종류. 자, 여러분 그 중에 계약의 종류. 첫째.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필기할 필요 없다. 뭐 할 필요 없다? 와 노트 구해진다고. 아, 똥 빠지게 하지 말고 들어라. 와, 그 만약에 필기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하냐면 집에 가서 인터넷 들으면서 필기하는 거지. 강의실에 강의 시간에 필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 귀중한 시간을 필기한다고 지금. 근데 선생님, 지나면 붙자면, 옛날에는 필기했거든, 옛날에는. 인터넷 없을 때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은 옛날 공부, 인터넷 없을 때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하고 있던, 옛날에는 필기했거든. 그러니까 막, 진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는 책 깨끗합니다. 서울대 가는 아들은 책 깨끗합니다. 어디 가갖고 집에 가서 형광펜 몇 개 줄 치는 것밖에 없다. 깨끗하다고. 근데 막 공부 못하는 친구는 막 왜? 할 게 없으니까 필기하는 거지. 들어도 모르니까 막 필기하는 거지. 필기하지 마라, 필기. 정말 이게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선생님이 프린트 내준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정말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이거 꼭 알아야 된다 하면 선생님 내준다고. 근데 막 제가 이제 다른 학원 가는데 거기는 11월, 12월, 1월, 2월 필기 안 한다. 하지 마라 그러거든.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말 잘 듣는다. 근데 합격 많이 한다고 해보니까. 주로 막 필기하는 사람은 보면은 공부가 안 된다고. 강의 들으나 이게. 무슨 게야? 또 선생 책에 다 있거든. 책에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집에 가면 책도 안 본다고. 필기 많이 한 사람 왜냐 뭐 자기가 보려고 필기 안 본다고. 무슨 계약과? 비전형. 뭘 가지고 나왔냐 하면은 민법의 규정 여부 채권편에 있으면은 전형 이걸 있을류 유명계약. 요거는 민법이 없다. 이름이 없다. 무명계약. 요거 전형계약 몇 개 있냐면 15개. 우리 저번에 기본 할 때 한번 했죠, 그지? 가장 기본이다. 이제 다음에 3월달 할 때는 안 한다. 요거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 위임종.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종.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종.
매매, 정여, 교환,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현상광고, 화해, 고용, 도급, 조합,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됐습니까? 연금. 그 다음에 하나 더, 유행계약. 유행계약은 최근에 추가된 거라고. 옛날에는 14개인데, 15개. 그 다음, 그 외에는 무수히 많다. 무슨 무수히? 무수히 많은데, 여기 없으면 무조건 비전형계약인데, 대물변제. 여러분, 그죠? 대물변제도 계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온 계약금 계약. 무슨 금 계약? 계약금 계약.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금 계약?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해제 계약. 합의 해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단독 행위가 아닌 것 해가지고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무슨 행위가 아닌 것? 단독 행위가 아닌 것. 계약. 무슨 계약? 해제 계약. 뒤에. 합의 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매매 예약. 매매 예약은 이건 또 채권 계약이거든. 요 세 개 잘 나온다, 세 개. 옛날에 모의고사 칠 때 41번 문제, 다음 중 단독 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해제 계약, 합의 해제, 요거는 계약, 합의, 매매 예약, 요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형 계약을 가지고 낸다고. 무슨 계약을? 전형 계약을 가지고 내는데, 그러면 두 번째,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 무슨 계약과?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그럼 뭐, 느낌 왔죠? 대가 지불하면 뭐, 유상. 대가 지불하면 뭐, 무상인데, 뭐 가지고 하냐면은, 유상이면은, 무슨 상이면은? 유상이면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유상이면은 매매 규정, 그럼 유상이면은 무조건 매매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무슨 금? 계약금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전형 계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전부 다. 그럼 대부분은 무슨 상인데? 유상인데. 그러면 무상인 게 어떤 게 있냐? 그럼 아까 했죠? 그러면 무상에서는 거꾸로 그냥 무상에서는 뭐 없다, 빨리? 계약금 없고, 담보 책임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무슨 상일 때만 있다? 유상. 그러면 무상은 어떤 게 있냐면 정여. 정여는 정여와 그 다음에 사용대차. 그러면 여러분 꼭 요 사용대차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임대차. 임대차는 반드시 다시 뭐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임대차는 무슨 상? 사용대차는 무상. 그럼 친구가 사업 쫄딱 망했다. 야, 우리 집 방 두 칸이 있는데 그거 너 식구들이 와서 공짜로 임대차에서 써라. OX. X. 공짜로 임대차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런 경우는 공짜로 무슨 대차? 사용대차. 오케이. 그거 꼭 그런 거 가끔씩 낸다. 기본적인 거. 요 두 개는 절대로 무상이다. 무슨 대로 무상? 절대로 무상. 강의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요 나중에 또 프린트 같은 거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구해진다고. 그러면, 근데 이게 강의 들어놓으면 나중에 프린트 구하면, 아, 보면 아는데, 막 강의 안 듣고 했잖아요. 했는지 아닌지 그걸 모른다고. 그냥 책에는 적혀 있어도 강의 듣는 게 중요하다. 다른 과목 시간도 마찬가지다. 선생님 거 듣다 보면은, 선생님, 근데 막 필기 많은 사람 왜 그러냐면 욕심 많아서 선생님 한 게 놓쳤잖아요. 그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쭉 듣다가 보면은 그래도 머리에 10개 중에 2개, 3개 남거든. 근데 필기하다 보면 한 개도 안 남는다고. 사용대차 무상. 여기에는 뭐 없다. 계약금 담보 책임 없다. 자, 그 다음에 소비대차, 위임, 임치. 요 3개는 원칙 무상. 예외 뭐 유상. 그럼 자, 우리 민법에 유상 무상 다 되면 어느 게 원칙이냐면 무상이 원칙이다고. 무슨 상이 원칙? 무상.
그래서 무상 찾아라 하면 뭐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다섯 개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이렇게 있는데 요 쌍무이면은 요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쌍무이면은 쌍무 무슨 이행? 동시행과 총칙할 때 했잖아요. 조금 그지? 무슨 이행? 동시행과 무슨 부담? 위험 부담이라는 게 말했어. 그럼 거꾸로 빨리. 거꾸로 편무에서는 무슨 이행 없고? 위험 부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자, 쌍,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 쌍무는 반드시 유상. 유상이라면서 쌍무로 못 온다. 무슨 광고 때문에 그러냐면 현상 광고 때문에 그렇다. 예. 무슨 광고?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무슨 무? 편무다. 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거꾸로 무상이면은 뭐? 편무. 편무라고 해서 무상으로 못 간다. 무슨 광고 때문에 그렇다? 현상 광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뭐 나오냐면, 편무 계약 찾아라 나오거든. 무슨 무? 아까 무상이면 반드시 무슨 무? 편무지. 그럼 편무 계약 하면 무상 계약 플러스. 안 외워줘도 된다. 안 외워줘도 꼭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아까 욕심 많은 사람은 막 외워갖고 집에 가서 생각 안 나. 집에 가서 안 나면 인터넷 보라고. 무슨 상? 무상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 광고라고. 현상 광고는 전형이면서, 유상이면서, 편무면서, 요물계약이다, 이게. 그래서 이 현상 광고가 문제다. 그래서 편무 찾아라 하면 뭐 찾는다? 무상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 광고.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요거 한 개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거, 나중에 집에 가서. 그럼 나중에 뭐,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 5월달 되면은, 이제, 외워야 되거든. 딱 외워야 되는 거. 요거 한 개 외우면 된다, 이거. 편문은 뭐, 무상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 광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나오냐면은, 요 쌍무면 반드시 유상. 유상이라고서 쌍무인 것은 아니고, 무상이면 반드시 뭐, 편무. 편무라고서 반드시 무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쌍유. 저번에 했죠. 뭐, 무편. 무조건 요 글자, 그러니까 글자 배열 순서. 쌍무는 반드시 이다. 다시 이다가 나오면 뭐, 쌍무는 반드시 무슨 상? 유상이다.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오, 아까 했죠. 뭐, 그럼 막 신경 쓸 필요 없다. 모든 반드시 신경 쓰지만 앞에 쌍무가 시작하면은 유상이다. 오.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오. 쌍무는 항상 유상이다. 오, 무조건 반드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가르쳐 주잖아요. 아, 글자 배치, 글자 배치. 모든 쌍무는 유상. 오, 쌍무는 항상 유상. 오, 모든 항상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글자 배치 가지고 그걸 일명 뭐 쌍유. 다시 모든 쌍무는 유상. 오, 쌍무는 항상 유상. 오, 그렇지. 항상 앞에 쌍무. 근데 유상은 항상 쌍무. 앞에 유상이 오면 안 된다고 출발. 이다가 왔을 때 여기도 뭐 항상 무상은 항상 편무. 모든 무상은 편무. 무상은 항상 편무. 그렇지. 편무는 항상 무상. 그렇지. 글자 배열. 그걸 무슨 유? 쌍유무편. 요거 천일생 특허 꼭 기억. 반드시 항상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요거는 글자 배치. 되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기억할 게 무슨 무계약과 편무계약 하면 뭐 무상,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요거 꼭 기억해 다섯 개 하고 무슨 유, 쌍유, 무편 뭐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 안 해도 좋다. 넘어간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보면 여러분 그거 어디 보냐면 478페이지 몇 페이지? 400페이지 계약 유형에 관해서 옳은 거 매매는 뭐 유상 요물이 아니고 뭐 낙승 요물은 여러분 요물은 딱 세 개 현상 광고 계약금 계약 대물 변제 세 개 보증금은 안 나온다. 다시 요물은 몇 개? 세 개. 어느 거? 현상 광고 계약금 계약 대물 변제 그 외에는 전부 다 요물 반대가 낙승. 그래서 매매는 뭐 유상이면서 뭐 낙승
정형은 뭐 전형계약이지.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정형 아니고 중계네. 중계계약은 전형 비전형, 비전형. 그치? 정형은 여러분 만약 중계가 아니고 정형 하면은 이거는 뭐 전형. 중계, 중계는 뭐 비전형. 교환은 유상. 무슨 상? 유상. 정형은 뭐? 어? 무상이지. 편무면서 뭐? 무상. 무편.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무슨 차는? 임대차는 매매하고 똑같다. 전형, 유상, 상무, 낙성, 불효식. 요런 거 가끔씩 한 번씩 나온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5번. 그치? 자, 그 다음 계약의 승립. 불승립부터 먼저 간다. 불승립은 불합의. 무슨 합의? 불합의. 몇 개 있냐면 두 개. 승립은 세 개. 계약서. 요거 기억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계약은 어떻게 하냐면은 승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 그치? 계약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무슨 유? 쌍유 무편. 그 다음 무상계약 찾아라 하면 뭐? 편무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 광고. 오케이, 그거 기억하면 된다. 그게 핵심이다.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의 승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인데. 그럼 계약이 불승립은 불합의. 계약의 무슨 승립? 불승립. 불승립은 무슨 합의? 불합의. 불합의는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있다. 자, 의식적 불합의와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자, 의식적 불합의와 뭐 무의식적 불합의. 다시 무슨적 불합의와 다시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데, 자, 의식적 불합의는 알고 어떤 게 있냐면은 요 변경을 가한 승낙. 어? 연착대 어? 조건을 붙인 승낙. 여러분 쟁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공동저당은 아까 채권 몇 개? 한 개. 저당권 여러 개, 동시 실행 경매가 이게 뭐 비례, 따로 실행했다,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비해서 불리익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그 따로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으면 배당받을 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모아여 대외하여 다른 거 실행할 수 있다. 다른 거 실행하면 다른 것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오케이, 그거 기억하는 거지. 건저당 되라. 그렇지.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그럼 불특정하면 근저당, 특정하면 뭐 저당권.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권리자와 일반 채권자. 최고액을 초과했다. 채무자 얼마 갚아야?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뭐 비담보 채권만. 그 나중에 단지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전체적으로 듣고 거기서 핵심적인 거 기억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조금 복잡하다, 그거 하지 마라. 안 돼, 뭐. 와. 70점 받으면 되거든. 100점 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 그건 나중에 하다 보면 그거 알아진다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막 100점 받으려고 막 달라드는 거네. 그 뭐냐면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항상. 뭐가 화를 부른다? 욕심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 뭐가 화를 부른다? 어, 욕심이 하루.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핵심 단어. 승낙이 핵심이다, 승낙이. 승낙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 승립하거든. 그러면 요거는 승낙이 무효라는 말은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청약이 있고 자 설명이지 그지? 승낙이 있잖아요. 요 승낙이라는 것은 요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됐습니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무슨 치? 일치. 무슨 치? 일치. 그러면 승낙은 어떤 게 승낙이고? 오케이지. 오케이지. 그래서 만약에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승낙은 어떤 게 승낙이고? 오케이가 승낙이라고. 근데 1억에 팔겠다. 요 승낙, 요게 중요하다. 내용과 일치. 그럼 1억에 팔겠다 했는데 나는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을 했다. 그럼 말은 뭐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도? 이다 아니다 아니지 왜 청약과 내용이 뭐하지 않으니까 일치하냐 그렇지 그럼 요 1억 기준 1억 계약 나가리 되고 됐습니까 1억 계약에 대해서는 승립하지 않고 기준은 1억 계약에 대해서 승립 안 한다고 안 하고 이건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하고 다시 그럼 청약자가 무슨 K 얼마에 승립 그렇지 그럼 지금 1억 기준 1억에 대해서는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가리 됐다고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이는 연착된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럼 8천 8천 그럼 종전의 청약을 1억 1억 기준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빨리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그렇지 새로운 청약 한 거로 본다 한 거로 본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뭐하지 않음을 무슨 고? 그렇지, 알고, 불일치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적? 의식적, 명시적. 불합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시몬스 가로 간다고 그냥 대충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무의식적, 이건 묵시적. 숨은 불합인데, 요거는 무슨 고? 요거는? 그렇지, 간단하게. 요거는 서울에 있는 갑과 부산에 있는 을이 집이 두개 있다. 서울에도 집이 하나 있고 부산에도 한개 있고 두개 있는데 갑은 어디에 있는 집? 어디에 있는 집? 집이 두개 있다고. 어디에 있는 집? 그렇지. 똑똑한 한 채만 놔놓고 팔잖아요. 어디 있고? 부산에 있는 집 팔겠다고 청약했다고. 근데 을은 어디에 있는 집으로 알고? 그렇지, 사겠다 하고 승낙하고 자기들끼리는 계약이 승립한 거로 믿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갑은 어디에 있는 집? 부산, 을은? 서울, 갑은? 부산, 을은? 서울.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그렇지. 근데 불일치를 당사자가 뭐하고? 모르고. 됐습니까? 요거하고 모르고 하는 점에서 뭐하고 같이 나오냐면 차고하고 같이 나오거든. 차고는 몇개 의사표시? 한개 의사표시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자가 뭐하고?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지? 어? 요거는 몇 개? 몇 개? 두 개.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요거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몇 개? 한 개. 같다 다르다. 뭐가 다르노? 요거는 계약이 승립하지 않고, 요거는 승립하고,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요거는 계약이 승립하지 않고 요거는 승립하고 됐습니까? 차고가 들어있으면 계약 승립에 들어간다 하는데 뭐할수 있다? 오케이 끝 그거 거기에 이제 불합의와 차고 그럼 불합의와 차고에서는 여러분 책 그죠? 그 479페이지 불합의와 차고 하면 간단하게 불합의는 계약이 뭐 하지 않고 승립하지 않고 차고는 계약 승립한다 한다 한다 뭐할수 있다? 그렇지. 근데 완전히 다르지. 한 개는 승립하고 한 개는 승립 안 하고. 공통점은 뭐 하고 빨리 모르고. 그렇지. 무의식적 불합의는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차고는 몇 사람이? 그렇지. 그렇게 자꾸 넘어간다 이게. 공부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고 이제 계약의 승립 들어갑니다. 뭐의 승립? 계약의 승립. 승립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불성립은 두 개가 있다.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그지? 그거 있고.
그래서 여기 해놨잖아요. 불성립 불합이 몇 개? 두 개. 이거 중요하다. 몇 개 몇 개 굉장히 중요하다고. 승립 몇 개? 세 개. 자, 승립은 계약의 승립. 무슨 승립? 계약의 승립. 제목을 가지고 공부 자꾸 하는 연습해야 된다. 책 가지고 막 읽어갖고. 어른들은 막 책 없으면 책 어떻다? 책 내 손에서 떠나야 된다. 시험장에 갈 때는 책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들고 가는 거거든. 근데 막 사람들은 책 궁극적으로 책은 내 손에서 떠나야 된다. 출발은 책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책은 내 손에서 어떻게 해야 떠나고 뭐를 믿어야 된다? 머리. 그렇지. 그래서 요약집도 필요하고 프린터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한 거지. 처음 출발은 책 가지고 와야 되는데 책 안 보면 안 된다. 책은 근데 중요한 거는 책의 글을 내 머리에서 놓고 책은 궁극적으로 내 손에서 떠나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 처음부터 책 안 보고 하잖아요. 힘들다. 궁극적으로는 책은 기본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제 책을 가지고 자꾸 줄일 수 있는 그게 연습이 돼야 안에 쟁점. 자, 뭐의 승립? 계약의 승립. 몇 개 있노? 세 개 있다 했잖아. 자, 뭐가 세 개냐 하면은 의사합치. 이게 오리지널이다. 무슨 합치? 그 다음에 기타 계약 승립. 기타 계약 승립은 몇 개 있냐면 두 개. 어떤 게 있냐면은 교차 측략과 의사 실현한 계약 승립. 무슨 실현? 의사 실현. 그래서 몇 개 있냐면 세 개 있다. 무슨 합치? 의사 합치, 교차 측략, 의사 실현 계약 승립. 이렇게 몇 개? 세 개. 그러면 여러분 의사 합치는 어떤 게 있냐면 의사 합치는 뭐냐면은 어떤 걸 설명하냐면 측략과 승낙. 요. 어? 그래서 우리 책에서 쭉 480페이지 측략 쭉 설명하고 있잖아. 무슨 약? 측략. 자, 그러면 좋다. 측략 가는데 요것도 많다. 내용 많다. 많은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갑이 을에게 측량하고 을은 승낙하잖아요. 어? 이게 승낙이라 했잖아. 그지? 아까 어떤 걸 승낙이라 했노? 측량과 내용이 무슨 치? 그래서 무슨 K? 그래서 요 측량자가 측량했을 때 상대방이 무슨 K? 바로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확정적. 그냥 갑이 만약에 물건 팔고 싶다. 이건 청약입니까? 청약 아닙니까? 청약 아니지. 팔고 싶다 하면은 무슨 케이 해도 오케이 해도 계약 승립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숫자가 기재돼야 청약이다. 그냥 팔고 싶다 하면은 청약이 아니고 1억 원에 팔고 싶다 하면 무슨 케이? 오케이. 뭐까지 반드시 명시돼야 된다? 숫자. 그래서 요금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이런 말 쓴다. 무슨 케이 하면은 오케이 하면은 바로 계약이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 그지? 그거. 그 다음에 이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냐 하면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이거는 누구냐면 자판기. 무슨 기? 자판기 설치. 버스 정차. 아무나 1,300원 주고 타세요. 올라서서 차 정류장에 정차. 그게 청약이다. 그럼 올라서 단말기에 띡. 그게 승낙. 되겠습니까? 아무나 300원 놓고 커피 팝니다. 청약. 동전 두 개 집어넣는 게 무슨 낙? 승낙. 띡. 승낙. 지금 됐습니까? 자, 정찰가. 이거 중요하다.
정찰과 붙은 진열은 청약입니다. 붙은 진열, 상품의 진열, 그냥 상품의 진열하면 청약 유인이다. 요거는 뭐? 정찰과, 요건 자판기, 버섯 정리, 정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그럼 요거하고 구별되어야 될 게 뭐냐면 청약의 유인. 뭐 유인? 청약의 유인은 다시 청약과 승낙. 그러면 여러분 청약은 아까 뭐? 오케이. 한계가 있으면 바로 계약 승립. 계약 승립을 기준 무슨 K? 오케이 하면 바로 승립. 요거는 몇 개가 있어야? 두 개. 저기는 몇 개? 한 개. 그렇지. 요거는 다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러면 유인은 광고, 공고, 게시, 전시 이런 거 전부 다 청약 유인이다. 전시. 됐습니까? 예. 그냥 상품을 진열하면 청약 유인. 근데 정찰가가 붙은 상품이 진열은 무슨 약? 청약.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어? 광고, 공고, 게시, 전시. 그런 거. 근데 유일하게 현상 광고만 청약이다. 현상 광고 빼고 광고, 공고, 게시, 전시 물어봐야 되는 거 전부 다 청약이 뭐? 유인. 하는 거. 그런 거. 그럼 구인 광고도 청약이 뭐? 유인. 가서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거 기억하면 된다. 이게.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 여기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유인하려면은 뭐 해야 되노? 뻥쳐야지. 그래서 광고에서 다소 뻥이 있어도 기망은 승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총칙에서 판례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다음 중 기망이 승립하지 않는 것, 어? 하는 거 뭐? 광고와 교환.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교환은 서로 보고 뭐 한다? 판단하는데 내가 만 원 주고 샀지만 손 때 묻었잖아요. 할 때 10만 원으로, 내 가격을 10만 원으로 이야기해도 기망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망이 거의 안 되는 것 딱 두 개 기억한다. 뭐? 와, 교환. 그렇지, 그거 기억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청약의, 여러분, 그, 481페이지 보면, 청약은 효력인데, 효력 발생 시기는, 여러분, 의사표시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무슨 딸주의다? 도딸주의. 무슨 딸? 도달 하는 거. 그래서 그, 첫 번째 있죠. 로마자 첫, 481페이지. 효력 발생 시기. 원칙적으로 상대방 도달한 때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하는 거, 그죠?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나, 청약의 구속력. 여러분, 그 527조 법조문. 계약의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아까 도달 중인데, 뭐 하면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예. 그걸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예. 뭐 하면? 도달하면 처리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근데, 그지? 뭐 하면 처리할 수 없다? 도달하면 처리할 수 없다. 근데, 요건, 우리, 자, 요거. 도달하면 처리할 수 없다. 그지? 그럼 거꾸로 뭐 하기 전에는?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요거 잘 나오는데 요거.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이고? 하여도 처리할 수 있는 거. 요거. 세 개 짱 중요. 요걸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 하여 또 도달하여 또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치? 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아까 자판기 요거 잘 나온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여러분 자, 요거는 돈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자판기 청소하는 아저씨가 관리하는 시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자판기 봤다는 말은 도달했다는 거지. 그게? 넣으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낙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승낙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자. 대화자 간의 청약은 요것도 뭐 전까지는 승낙 전까지 아니 대화 요거는 대화 종료 시까지는 대화 종료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세 번째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 철회권을 뭐 유보한 청약. 요세 가지는 뭐 하여도 도달하여 또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거 정해져 있다. 청약. 청약에서 청약의 유인하고 구분. 청약은 무슨 K? OK 하면 성립하는 거. 청약 구체적 확정력. 다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 유인. 유인 대표적인 광고는 무슨 튀기에도 뻥튀기에도 기망은 되지 않는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요거. 승낙 적격. 승낙 적격은 승낙할 수 있는 기간.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승낙 적격이라고 한다. 예? 뭐할수 있는 기간? 승낙할 수 있는 기간. 근데, 여러분, 그죠?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은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기간.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기간 내에 승낙해야 된다. 자, 갑이 을에게 청약합니다. 누가 기간을 정합니까? 청약자가. 청약하면서 요 기간 안에 뭐 하세요? 승낙하세요.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승낙기간을 정해놨다. 누가 정하노? 청약자가. 그러면 승낙자는 그다음부터는 누구 손에 달렸노? 승낙자. 계약을 승립시키려면은 무슨 기간 내에?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 승립시킬 수 있다. 그걸 승낙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기간. 그러면 요거 잘 나온다. 그럼 청약자가 이렇게 승낙기간을 정해가지고 청약했으면 승낙자는 승낙기간 내에 승낙하면 되는데 청약자가 그냥 청약했다. 무슨냐? 그럼 어느 기간 내에 승낙해야 되냐? 그걸 뭐 상당 기간 요거 잘 낸다. 민법에 불확실한 그 잘 없는데 요거 잘 낸다. 그래서 승낙 적격 기간은 몇 개가 있다? 두 개.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됐습니까? 예.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청약자 청약하는데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이런 거면 시험 문제 필요 없고 안 나온다. 1. 망설이는데 필요한 기간 뭐? 2. 해서 청약자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뭐? 3. 이걸 합쳐서 무슨 기간? 상당. 그래서 승낙 적격은 무슨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하는 거. 그런 거. 예.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82페이지에 가서 482페이지 고 C 구속력이 배제하는 거 이거는 아까 요거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거 몇 개 있다? 세 개 그거 도달하여도 처리할 수 있는 거 그거 잘 논다 C 그 다음에 그 D 청약의 존속기간 그럼 승낙 적격기간 승낙할 수 있는 기간 그걸 뭐 청약의 존속기간 다른 말로 뭐 승낙 적격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은 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뭐 기간이 정해진 때 1, 2 밑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디다 동그라미 해도 빨리 맨 밑에 셋째 줄 상당 기간 내에 그렇지 쭉 다 안 읽어도 거기에서 딱 보면서 핵심적인 단어가 눈에 확 보여야 된다고 쭉 읽으면 안 된다 절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낙? 승낙 무슨 낙? 승낙 잠깐 쉬었다가